킬더 파일럿. 파일럿을 잡아라. 침 뱉는 거를 먹어야겠죠? 뭐지?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해야 됐다. 다시 해야 되겠다. 아무거나 막 누르면 안 되는 건가? 저거를 부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저 위에 거 저거를 부숴야 되나? 저 밑에 있는 애를 잡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해요. 이거 충전 좀 할게요. 배터리가 약간 왔다 갔다 하네. 어떡한다? 저 둘을 잡아야 되는데. 애초에 여기서 움직일 방법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네. 일단 버튼은 눌러야겠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저거를 잡아야 되나? 아, 떨어졌다. 아니. 일단 쟤를 죽여볼까요? 쟤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부수고 달리고 점프. 아, 잠깐. 아휴.
여기 아닌데. 아유, 아유, 마음만 급해가지고 실수했네. 부수고 천천히. 이거 끝나면 무슨 게임 할게요? 탈로스. 아, 저 노속이 간다. 그냥 저 안에서 기다려야 되나? 아씨. 아이, 불편하다. 일단 이거 부수고 여기서 계속 버텨보죠. 아, 진짜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아유. 그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뭔가 다른 수가 생각이 안 나요. 아님 기다리면 뭐가 바뀌나? 근데 아까 한참 기다렸는데 뭐가 바뀌진 않았잖아요? 이거 버튼 누르는 건가? 아,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를 누른다고 해서 쟤를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동해 봅시다. 저쪽으로 이동하고 이거 침으로 저거 되나? 그죠? 침을 여기로 뱉어서 저거를 부수는 건가? 해볼까요? 일단은 뭐 X하고 저거 밟고 침으로. 저거는 안 닿네요. 아, 이거 부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얘도 크롤러로 만들고. 아,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여기서 오버로드 먹고 부수고.
아, 이제 저거 열렸네요. 문 열렸으니까 밑에 가서 저거 죽이고, 얘 죽이면 좀비가 나오니까 좀비로 여기 위에서 오버로드 만들어주고, 제 얘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서 깔쌈하게 슛. 쟤도 잡을 수 있나?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고,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다음에 부숴야 될건 저거구나. 여기서 점프하고, 아, 여기서도 점프하면 되겠죠? 점프해서, 아닌가? 점프해서 저거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아유, 이런. 지금이다. 아, 실패했네. 가까이 가면 도망갈 테니까. 지금 쏘면 되겠지? 안 돼. 빨랐네. 근데 이 방법이 아니겠죠? 다른 방법이겠죠? 저건 너무 타이밍이 거지 같잖아. 좀비 위로 올리고 멈추고 뭐야 저거 선풍기야? 침으로 부술 수 있나? 안 되네. 게임이 거지 같은 게임이긴 하죠. 밑에는 다 클리어해서 이제 볼게 없을 것 같고, 위에 저거를 뚫으려면은 질주? 이게 아닌가? 아, 여기서 얘가 저기 붙으면 안 되나? 여기 밑에서 저기 위로 쏘아 올리면 될것 같네요.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저기 들어가던가. 들어가던가. 아니, 그러게요. 이번 스테이지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주네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올 때 여기서 침을 쏘는 게 맞나 봐요. 얘도 크롤러 만들고, 아니 잘못 눌렀네. 크롤러 만들고 위로 바운드. 아우, 실패했네. 완벽한 에임. 저기 위에까지 처리하고, 아우,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저 버튼은 누르는 게 아니라 안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밑에 처리하려면은 오버로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안 되네. 야, 어디가? 저 침은 못 뺏고. 그 다음에는 저거 불 나오는 거를 꺼야 될. 잠깐만, 끌 필요 있나?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어서 저기 위로 올리고 크롤러 만들고 이러면 끝 아닌가? 저거는 챌린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 아, 뭐 챌린지 할 거는 아니니까요. 뭐 생각만큼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니네요. 저게 지구인가? 이제 달까지 작살내면 엔딩인가요? 레스큐 스쿼드 1, 2, 휴스턴. 어쩌고 저쩌고. But the motion sensor pick up some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게임이긴 해요. 그때도 3시까지 플레이했었는데. 8시부터 3시까지면은 거의 7시간 플레이했는데. 오늘도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10시간 넘게 하네요. 뭐지? 약간 중력이 적은 맵인가? 오버로드 폭발. 보스 때문에 조금 길어진 것도 있죠. 달이라서 약간 저중력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좀비 모자라. 아, 잘못 눌렀네. 게임 오버인가? 아, 두 마리였어? 이상한 놈들. 딱 한 마리 모자라네요. 아까 키 잘못 누른 것 때문에 망했네. 아, 키 잘못 누른 것 때문에 망했어. 아우. 여기서 오버로드. 하이, 또 잘못 눌렀네. 에휴, 너무 불편해. 하나 터뜨리고 빨리 감고. 여기도 오버로드. 터뜨리고 위로 올리고.
낙사하는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오버로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죽였네. 터뜨리고. 아이고, 이제 없다. 뭐 돌려받아야 될것 같은데, 돌려받으면은 얘들 다시 한번 더 올려보내고, 저거 돌려받고 터뜨립시다. 아유, 느리냐 왜 이렇게. 얘들 다 올려보내고, 이거 돌려받고, 저거 폭발시키고. 저거 먹고, 저거 터뜨리고. 안 돼! 오우, 야, 죽는 줄 알았네. 자, 이제 저기까지 쭉쭉 가서. 크롤러 두 마리 만들어야겠네요. 여기 중력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대행장님, 어서오세요. 저거 하나 먹고. 한 바퀴 돌아와서. 자, 점프. 아니, 근데 한 마리도 여유를 안 주네요. 한번 실패하면은 바로 끝이네. 아니면 내가 아까 돌려받은 게 여유분이었나? 근데 아까 돌려받았을 때도 그거 꽉 찼었거든요. 잠깐만, 이거 한 마리씩 올려야 되나? 설마? 여기서 폭발하면은 또 튕겨나갈 텐데. 일단 띄워볼게요. 아유. 아니, 빨리 가. 여기서 점프하고, 빨리 감고. 한번 더, 점프. 한번더 점프. 약간 어렵네요. 어려워, 어려워. 한번 실패하면 다시 해야 돼. 포더 모노리스. 파이어. 디스트로이 더 플라즈마 캐논. 플라즈마 캐논을 파괴하세요. 왜 갑자기 우주 전쟁됐지? 점프를 해서 크롤러 잘해주고 있어. 여기는 죽여도 안 주나? 아씨, 여기는 키를 올려도 좀비를 안 주네요. 중력.
뒤에까지 쭉쭉. 그냥 맨 뒤에까지 다 쏴. 한 방에 안 죽는데? 영화 같죠? 우주전쟁. 얘로 저기까지 쭉 날려주면 되겠다. 여기는 낙사도 안 하는 맵인 것 같고. 쟤들은 두 대 맞아야 죽으니까 두 발씩 쏴주고. 탱크 만들고 DNA 돌려받고 탱크 DNA 좀 돌려받고 돌진. 돌진. 뭐야, 밑으로도 갈 수 있네. 와, 저거를 부숴야 되는 거구나. 뭐지? 좀비 계속 공급이 되는 건가? 여기서 달리게 해주고. 애들 더 빨리 오게 해야겠는데. 여기서 점프. 점프 어디까지 할까? 저기까지? 여기서도 달리게 해주고. 안 달리는데. 어, 달린다. 쟤들, 큰 애들만 달리고, 뒤에는 안 닿아서 안 달리네. 안 돼. 죽어버렸어. 달려라, 좀비들아. 이제 좀비 더 안 주는 것 같은데. 돌려받고. 아유, 탱크 죽었어요. 이것들 다 돌려받고. 이거 점프 해야겠죠? 아! 죽었어. 돌진. 여기서 한 번 더 돌진하면 끝나겠죠? 진짜 끝났네. 뭔가 쉬웠네요. 저거 챌린지까지 해야 어려운 건가? 오 마이 갓.
우린 다 죽을 거야. 정신 차려. 메가 모놀리스. 돌, 더러운 돌. 신성 모독이다. 와우. 새로운 몹이 나왔네요. 저 돌 부수는 게 최종 목적인가? 디스트로이 더 모노리스. 아이, 높이도 뛴다. 아, 총 쏜다. 이거 위에 부수면 되겠죠? 뭐야 이게? 디펜스야? 여기서 위에 감염시키고 저거를 뭔 수로 잡나? 하나 잡았고, 저것도 파괴를 해야 저 모노리스 보호막이 없어지나 보네요. 여기 밑으로 가는 건가? 땅굴. 여기로 탱크 보내서. 여기 타워 좀 더 지어야겠다. 여기 타워. 여기도 타워. 몇 마리 돌려받고. 뭐야, 왜 부수다 말아?
아니 순식간에 다 녹았잖아 내 타워. 타워 아무 쓸모 없었죠. 얘들은 왜 돌아가지? 탱크 보내서 저기 땅 팔려고 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선택하기 힘드냐. 가자. 아유, 시원하게 잘 판다. 난 맘에 들어. 야, 진짜. 이거를 뭔 수로 박지? 여기서 자꾸 내 좀비 공급을 방해하는데. 그냥 포탑을 더 지어야 되나? 아 잠깐 뚫린다. 자폭. 위로 몇 마리 보내서 안 돼. 여기에다가 이걸 만들어야겠구만. 아 죽음. 여기에다가 이거 만들면 안 오겠지? 여기 위에 먹으면은 모노리스도 바로 때릴 수 있겠는데? 아유 정신없어. 빨리 여기 완료하고 딴 데 해야지. 아니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뚫리진 않겠지? 여기 좀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제 끝에
도 먹어야겠네요. 고속도로 뚫읍시다. 아, 여기도 탱크 만들어서 애들 싹 정리를 하고요. 여기 반대쪽으로 점프를 시키고 야채들.. 아.. 돌아오는구나. 오케이! 무혈 입성. 싹 정리하겠습니다. 아 맞다. 근데 저 메뉴의 문은 어떻게 열지? 저거 파괴할 방법이 뭘까?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달려서 뭐야 도망 안 가는데? 아유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 됐다. 아 이때 아 저기 알람이 울리면은 문을 여는구나. 그러면 다시 이거 만들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얘는 달리고. 안돼! 아유씨 됐다. 어쨌든 여기 열거니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 또 소리 지르고 달리고. 그래 이래야지. 이제 이거 처리했으니까 모노리스 때릴 수 있겠죠. 안그래도 타워가 때리고 있네요. 나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 타워나 몇 개 더 만들지 뭐. 아 왜 뒤로 쏘냐. 가자 좀비 폭탄. 아니 그냥 탱크 만들면 되겠다. 모노리스 폭탄. 오. 와 멋있다. 꽝. 좋아요. 더 있나 이제? 몇 개 남았겠죠? 스테이지 10개 있었으니까 저희 빨려 들어가는 건가?
뭐지? 뭐지? 이벤트 호라이즌 어디로 가는.. 아 위로 가는 거구나 계속. 시간을 멈추면 저게 움직이네요. 위에 파란 포탈은 그냥 닿으면 죽는 곳인가? 근데 저기는 안 닿을 수가 없는데. 아, 죽잖아, 잠깐만. 침 쏘는 건가 봐요. 아닌데? 뭐지? 어디로 가야 끝이지? 골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거 누르면은 골 지점이 나오는데 저거를 위에서 눌러도 안 움직이고, 밑에서 눌러도 안 움직여요. 쟤들은 그냥 스톱만 해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빨간 공은 제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톱을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뭐 어디로 보내야 되지? 파란 공에 들어가도 죽어요.
쏙. 이거는 뭐 답이라도 봐야겠는데. 저기 침 뱉으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으려나? 탱크 만들어서 침 뱉으면 안 되네. 아, 폭발로 위에 보내면 될것 같은데. 탱크 하나 만들고. 아유, 안 되는 말고. 터져라, 탱크. 안 된다. 다시. 일단. 스테이지에 생긴 꼴을 보면은 위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위로 가는 거를 만들어주고. 안 돼! 아, 미안하다, 좀비야. 그래서 탱크 하나 만들어서. 터뜨리면. 깨긴 깼네. 깨긴 깼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깼음. 저기까지 올려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맵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생긴 게 위로 가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옆에 애들은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안 돼. 일단 옆에 두 마리 저거 위에 있는 애들 잡고. 이거 멈춰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네. 이렇게 하면 저거 맞으려나? 안 맞겠죠? 어, 죽겠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저기까지 가면은 죽는데. 저기다가 폭탄 같은 거 터뜨려 볼까?
I believe I can fly. 어떡하지 이걸? 아 진짜 까처럼 그냥 다 터뜨릴까? 예술은 폭발이다. 요시 팝콘이야? 일단 다시 하고 여기로 올려봅시다. 여기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안 돼. 싹 다 보내고. 에이,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이게. 왼쪽으로. 위로 아이고 웬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고 어떻게 깨냐. 아유 하나, 둘, 셋, 빵! 찡, 찡. 좀비 팝콘이야? 한 마리 빼고 다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아, 뭐여라. 일시정지. 어디 갔냐? 일단 위에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깨라는 거지?
일단 얘들 좀 모아볼까? 네, 모으고 여기서 위로 쏘고 한 마리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점프를 시키고 왜 죽었지? 아니면 방금 날아간 애가 한 마리가 아니었나? 크롤러를 저런 식으로 던지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게임이 너무... 이거 다음엔 신나는 게임 하자. 똥게임이다, 그렇죠. 신나는 게임. 한 마리 터트리고요. 부풀어 올랐을 때 이거를 점프로 I believe I can fly. 두 마리 올림. 너무 고요한 게임만 하면 장화. 이제 여기서 한 마리 던져주고 여기서 소리 질러서 깨우고 자폭하고 저기까지 던질 수 있겠죠? 이거 위로 올라가겠지? 위치를 한번 봅시다. 저거 왼쪽에 있는 게 되게 거슬리네요. 우주 좀비라니 뭐하다나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안 닿는데 취소. 얘들 크롤러 만들어야겠는데요. 두 마리 정도만 크롤러로 만들고
이거 밑에 있는 애들 돌려놨고요. 아유 얘들, 아유 모르겠다. 일반 좀비는 띄우면 안 되는데 타이밍 잘 맞춰서 해보죠. 이제 이거 취소하고 시간 잘 맞춰서 지금이다 멈추고 두 마리 깨우고 발사 지금 뭐지? 왜 안 됐지? 지금 왜 안 돼? 왜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된 건가? 버그야 이거? 자 일시정지 돌려받고 좀비 발사! 난다요! 대단한 게임이야. 대단하군. 페이스 좀비. 뭐야? PPAP였어? 뭐야? 여기까지 이제 좀비로 물들이는 건가? 아 이거 만든 놈도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에일리언이랑 프레데터가 빨씨름. 아, 이제 끝이겠죠. 아 마지막 판 진짜 어렵네요. 으아스 끝났어. 12월 31일입니다. 12월 마지막 날이다. 2017년이 끝나네요. 1월 1일 마실 게임은 뭘 하지? 아니면 게임이나 할 때가 아닌가? 12월 31일 짜증나서 마지막 판에만 넣은 거 아닐까요? 나만 당할 순 없지. 니들도 당해봐라.
박사선 경험의 대물림. 비지엠이 흥겹네요. 더 좋은 게 많이 있을 텐데. 뭐야? 잘못 눌렀구나. 홀드 애니 키 투 스킵. 아휴, 드디어 끝났네. 아유, 드디어 좀비 나이트 테러가 끝났습니다. 닦였죠. 아유, 힘들었다.